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새롭게 하소서. 새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죠?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소리 높여 고백하면 들으시려나, 작은 소리로 고백하면 들으시려나 하는 마음을 쏟았던 곡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의 모습이 어떻든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서로에게 말하곤 했지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가히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다음과 같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는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모두 보이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 아들이고 아버지 안에 있다 또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행할 때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아닌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한 농부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고요.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장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인관계 안에 들어간 것이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이고 방주안, 즉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받으시라고 고백한다고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아버지의 기쁨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에서 내게 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이 씨이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노랫말과 같은 고백은 아름답지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본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것이죠. 내가 기쁘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기쁘실 때 아들인 내가 기쁜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내가